해보겠습니다. 대선 어렵지 않아요. 758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I tried something new. 나는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했어요. 새로운 것을 시도했어요. 명사가 원바디띵으로 끝나니까 형용사가 뒤에서 앞에 나와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거야. 그치? New something이라고 하면 틀려. Something new예요. 갑시다. I'm sorry that. 미안해. 왜? 뭐뭐 해서 미안해. I wasn't good at it. 나는 그것에 능숙하지 못했어요. But 그런데요. 자랑스럽습니다. 뭐가요? That I'm proud of that. 뭐 해서? That I tried. 내가 시도해서 자랑스럽다. 그럼 여기서 이제 미안해 라는 말은 좀 안 어울리고 유감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게 조금 어울리겠죠? 미안해 할 대상이 없습니다. 759번 갑시다. 풀어보세요. 얘들아 조용히 좀 해. 옆에 수업하고 있어. 알겠지? 다 들려? 조용히 좀 해줘. 북도 너무 시끄러운데 제지 좀 해주십시오. 저기 강의실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애들이 시끄럽대요. 그냥 다 시끄럽대요. 알겠지? 아. 759번 한번 해봅시다. 이거 몇 번이 들어가야 되니? 2번. 2번, 왜? 이거는 지금 1번에 들어가도 되고 2번에 들어가도 되지. 근데 이제 해석으로 인과관계를 잡으란 소리잖아. 맞아? 그래서 앞문장 보니까
Humans, 인간들은 only carb,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뭐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High level of carbohydrate. Carbohydrate 이거 뭐예요? 탄수화물, 그치? Our bodies, 우리의 몸이 can convert proteins into carbohydrate. 빨간 펜 동그라미, convert A into B. A를 B로 전환하다. 우리의 몸이 단백질을 탄수화물로 바꿀 수 있다. 자, 원인에 해당되는 게 1번이야, 2번이야? 2번. 됐지? 정답 2번. Carbohydrate. 제가 이제 그 저번 주 토요일에 고등학생 여기 김포에서 수업 끝나고 영등포라는 곳에 가서 작년 학생들 만났거든? 작년 합격생들 또 이제 그 중앙대 가고 막 홍대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를 신촌에서 조교로 쓰려고 제 사비로 조교로 쓰려고 이제 만났는데 이제 항상 메뉴는 그래요.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맛있는 거 사줍니다. 뭐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막 돼지고기 사주지 않아요. 또 소고기 먹었어요. 소고기 먹었는데 근데 이제 그 제가 요즘 헬스 다닌다고 했잖아. 이제 PT 받은 지 거의 한 6주 정도가 되어 가는데 이제 트레이너가 항상 나한테 하는 말이 그 고기 먹을 때는 밥이나 냉면 둘 중 하나만 먹으래. 왜? 둘 다 탄수화물이라서 둘 중 하나만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밥 시켰죠. 밥을 잠깐 학생 쪽에 놓은 다음에 고기만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그걸 보내고 다시 밥을 엄청 먹고 다 먹은 다음에 냉면도 먹었습니다. 냉면도 먹었습니다. 이제 트레이너가 하는 말이 이제 그런 거야. 뭐냐면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 할만하다라는 건데 근데 이거 씨발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을 이제 저는 거기서 네 선생님 하고 듣고 있으니까 이제 그게 좀 웃기죠. 759번. 그쵸. 오늘도 바꿔 왔습니다. 그 다음에 760번 한번 해보자. 자, 조건.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야.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아이패드 사줄게. 그냥 사주는 게 아니라 수능 영어에서 100점 맞으면 이렇게 이제 조건. 이런 거를 이제 조건 주려고 하는데 조건절의 대표적인 접속사 우리 좀 형광펜 좀 쳐보자. If, unless, in case that, that 생략하는. 그 다음에 suppose that, supposing that, provided that, providing that. As long as, so long as. 얘네 다 그냥 if야. If, if. 그래서 그냥 암기하면 돼. Suppose, supposing, providing, provided, that. 그냥 다 암기하면 된다. 알겠지? 암기하는 표현이야, 암기하는 표현. 자, 해보자. 그냥 if 넣어서 해석하면 돼요. 760번. 접속사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만약에 사람이 시작해요. 그 하루를 긍정적인 마인드셋으로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기서 이제 that 지시형 형용사. 그 사람은 is more likely to have a positive day. 좀 더 긍정적인 하루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Be likely to. 아마 뭐뭐 할 것 같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761번. 그러니까 이제 if는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해석하는 건데 only if가 붙였으니까 해석이 조금 달라져요. 조금 달라집니다. 오직 뭐뭐한 경우에 라고 해석합니다. 오직 뭐뭐한 경우에. 오직 뭐뭐한 경우에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일들은, 좋은 상황들은, 좋은 것들은 happen, 발생해요. 오직 어떤 경우에? 네가 그것이 발생할 것이라고 믿는 경우에. 됐지? They will. 잘 봐. 조동사만 쓰고 그만 쓸 수 있어? 안 되지. 뒤에 뭐 생략되어 있어? happen. 오케이. 영어에서 생략은 언제? 알 때. 761번. 762번 가겠습니다. 762번. Rarely, 사람들은요, succeed. 성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들아, 부정부사 정리해보자. Rarely. 이제 우리 거의 배울 거 다 배워가지고 지금부터 계속 반복이야. 알겠지? Rarely, barely, hardly. 그리고 아까 배웠던 거 또 뭐? scarcely. 그치. 그 다음에 seldom. 이런 부정부사들 보면은 애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 거의 뭐뭐 아닌이라고 해석한다? 그러지 마. 헷갈려. 그냥 아닌이라고 해석해. 알겠지? 그냥 부정으로 해석해. 부정부사가 그냥 문장에 섞여있다? 그럼 그냥 안 한다라고 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people rarely succeed라는 문장을 보면 사람들은 거의 성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거의라는 말 넣지 마세요. 그냥 부정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알겠지?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 한 if 접속사. if 아시죠? They have fun in what they are doing. what부터
두인까지 빨간 펜 대괄호로 묶습니다. 무슨 절? 왓절인 거 나도 알아. 품사 뭐야? 명사절. 그치. 자, 전치사 뒤에 왓절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절대 될 수 없는 세 가지 써보세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절대 될 수 없는 세 가지 써보세요. 첫 번째 뭐 있어? 막 던지네. 두 번째. 세 번째. 그치. 복습 제대로 하고 안 하고 차이가 그냥 영어 내신 100점 맞냐 못 맞냐의 차이예요. 이제부터는 그 배웠던 거 다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암기 못했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모든 행동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다 너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게 아니라 네가 만약에 성적 잘 나오잖아? 학원이 잘해서일까? 내가 잘 가르쳐서일까? 아니, 네가 열심히 한 거야. 왠지 알아? 강사는 똑같이 수업을 하죠. 근데 누군가는 결과가 좋고 누군가는 안 좋아요. 그건 강사의 영향이 없다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점수 잘하면 니네가 잘한 거고 못 나오면 니네가 못한 거야. 오케이? 762번 고생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은 지네가 즐기지 않는 한, 자기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즐기지 않는 한 성공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763번 We'll refund your money. 우리가 네 돈 환불해 줄게. 어떠한 경우에 쓰세요. If 뭐 하면 You are not satisfied with your purchase. 네가 네 구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환불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763번 고생하셨고. 764, 767까지 네 문장 한번 해봅시다. 부사절 찾아보시고. 같이 한번 해보자. 764. 자, 유민아, 부사절 어딨어? 그치, supposing부터 끝까지. supposing 뭘로 바꿔? 간다. There are always millions of ways. Billions. 몇이야? 수백만. 그치, 수백만. 숫자 표현, million. 백만. 그 다음 뭐야? Billion. 10억. 그 다음 Trillion. 몇이야? 1조. 수에다가 S 붙으면 뭐라 그랬어? 막연한 수. 오케이? 다 복습해드립니다. 막연한 수. 그럼 Millions는 수백만이 되는 거지. 항상 수백만 개의 방법이 있어요. 너의 꿈을 이루는 수백만 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Supposing, 만약 뭐뭐라면, you really want to do it. 네가 진짜 그것을 원한다면 네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백만 개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장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무엇이든 될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의사하고 싶다고 의대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려면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 제가 뭔가 강사로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잖아. 맞지?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뭔가 결혼을 하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집안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들은 되고 싶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 제발
그냥 넘겨듣지 마세요. 그냥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항상 말하지만 어떤 분야에서든 열심히는 항상 필수야. 너 지금처럼 학원 강제로 다니고 그냥 이제 나와가지고 졸고 하잖아. 그러면 뭔가 저는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려고, 저 나중에 돈 많이 버는 사람 되려고 누가 믿겠어? 안 믿어요. 그쵸?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근데 지금 이 과정도, 지금 우리가 챗GPT 시대에 이런 결국 영어 단어, 영어 문장도 이겨내지 못하면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알겠지? 선생님, 저는 그래도 이제 뭐 나중에 유명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저는 성공할 건데. 너 지금 이것도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성공해, 임마. 성공 못하지. 알겠지? 765번. 찾아보자. 희상아, 부사절 어딨니? Provided부터. 그쵸. 갑시다. 여기서 find 어떻게 해석해? 그치. 잘 봐. find가 지금 뒤에 보니까 목적어 보어 나왔지. 몇 형식? 5형식일 때 해석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생각하다, 간주하다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죠. 갑시다. 이것은 큰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What your hobby is. 됐죠? 자, 질문. It does not make a big difference. 이것은 큰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이것이 뭔지 알아볼라? 모르지. 그럼 뭐야 저거? 가주어. 진주어 어딨어? What절. 너의 취미가 무엇인지는 큰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너의 취미가 무엇인지는 큰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뭐 한다면? 네가 그것이 재밌다고 생각한다면.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큰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쓰세요. 중요하지 않다. 너의 취미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네가 만약에 그거 재밌다고 생각한다면. 됐어? 괜찮아. 취미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고 어떤 취미를 갖고 있든 뭐 존중합니다. 지금 유희왕 뭐 이런 것만 아니면 저는 뭐 여러분들 존중합니다. 뭐 유희왕 나는 댁에서 카드를 드로우하고 이질할만 아니면 뭐 괜찮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죠. 이제 뭔가 내가 이제 롤을 하든 발로란트를 하든 내가 티어가 이제 이 게임을 몇 년을 즐겼는데도 불구하고 막 골드 실버야. 그치.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게임에 재능이 없는 거야. 알겠어요? 알겠지? 채빙을 쉬워. 근데 그게, 니네 잘 봐봐, 한번. PC방에서. 응? 게임하면서 화내는 거 그거 초딩들만 그러고, 막 잼미들만 그러고, 급식들만 그러니? 나이 많은 사람들도 그래요. 알겠어요? 아니, 니네 때야 그럴 수 있어. 근데 나중에서도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응? 766번. 갑시다. It does not matter. 밑줄. 통째로 외워. 중요하지 않다. It does not matter.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 matter가 1형식 자동차일 때는 중요하다라고 해석이 돼. 1형식 자동사일 때 중요하다. 중요하다라고 해석되는 거 하나 더 있어. 1형식 자동사 쓰세요. count. count도 1형식 자동사일 때 중요하다라고 해석됩니다. It does not matter.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뒤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야. 뭐가요? How slowly you go. As long as 동그라미 쓰세요. If. 네가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 네가 얼마나 느리게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뭐 하는 한? You do not stop. 멈추지 않는 한. 멈추지 않는 한. 그러니까 포기하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뜻이잖아. 이 문장은. 이해됐어? 멈추지 않는 한 네가 얼마나 느리게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26살입니다. 26살이요. 제가 편입 재수를 하던 나이가 26살입니다. 26살, 남자 나이 26살이면요. 그때는 이제 군대 가고 싶다고 해서 다 못 갔어. 막 대기 인원이 너무 많아서 막 밀리고 그랬어. 군대를 늦게 갔다 온 친구가 대학교 졸업까지 하고 취업도 바로 안 됐죠. 그쵸. 취업도 바로 안 돼서 취업 준비까지 하고 취업까지 했을 그 시기였어요. 26살. 이미 뭐 초등학교 교사인 친구는 교사 3년 차였고 농부하는 친구는 23살부터 이미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다른 친구들 이미 대학 졸업해서 다 취업하고 돈 벌 때였습니다. 그때는 저는 편입 재수했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수중에 막 돈이 막 100만 원씩 있거나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이제 학원 다니려면 아르바이트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항상 친구랑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뭐가요? 그러니까 남자 나이 26살이면 사실 이제 이게 뭔가 그렇게 적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적은 나이 아니고 애들은 다 사회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지만 결국에는 저는 그
강사해서 그때 뭔가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다 이제 메꾸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속도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 때 16살에 그거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정말 또 남들보다 정말 빨리 갈 수 있어요. 꼭 잘 챙겨놓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니네가 한번 생각해봐. 반에서 1, 2등 하는 애들 있지. 니네는 왜 못하냐? 뭐 멍청해 니네가? 아니잖아. 한번 해보라고. 한번 해보면 떨어지기 힘들어요. 왜? 한번 했기 때문에. 알겠죠? 목표를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나중에 뭐 하고 싶은지. 내가 말했지. 행복은 성적순이 절대 아니야. 대신에 성공은 성적순이야. 성공한 사람 중에 학벌 안 좋은 사람 거의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못 가셔가지고 대학교를 못 가셔가지고 대기업을 간다? 말이 안 되지. 여러분들 그럼 생각해봐. 축구에서 국가대표를 뽑을 때 어디 김포 조기축구회에서 뽑을까요? 아니죠. 김포 FC에서 뽑을까요? 아니죠. 뭐 FC 서울 뭐 이제 뭐 전북 뭐 이런 데서 뽑히는 건 진짜 정말 드물죠. 대부분 다 어디 선수들이에요? 프로팀. 네, 해외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가고 싶으면 내가 좋은 대학을 가야겠어 안 가야겠어? 당연히 가야겠지. 근데 나는 왜 좋은 대학 안 나왔다고 학벌 가지고 차별하냐? 어? 김포 나 조기축구팀에서 완전 잘 나가는 스트라이커다. 나도 국대 뽑아주라면 돼요? 정신 나갔다고 하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공은 성적순입니다. 네가 하고 싶으면 지금 이거 열심히 해놓으세요. 갑시다. 767번. 자 우리 형광펜 찍겠습니다. Of no value. Of no value 형광펜. Of no value. 이거는 일단 내가 설명을 두 가지를 해줘볼게. 잘 들어봐. 첫 번째는 대부분의 교과서가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는 대부분의 교과서가 가르치는 방식인데 오브에다가 추상명사가 붙어버리면은 얘는 이제 그 대부분 다 뭐 교과서, 시중에 문제지, 학교 선생님, 영어를 올드한 방식으로 배운 사람들, 뭐 이제 이런 사람들.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는 뭐로 바뀐다고 배워요? 형용사로 바뀐다고 배워요. 선생님 추상명사가 뭐예요? 잘 봐. value 무슨 뜻이야? 같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추상명사야. 칠판 눈에 보여 안 보여? 그치 얘는 추상명사 아니지. value 니네 마음속 생각 가치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추상명사야. 그래서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value를 형용사의 형태로 바꿔버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떤 표현이 되냐면 valuable이라는 말이 됩니다. valuable 그쵸? 가치 있는 이라는 뜻이 돼요. 가치 있는. 근데 여기서 이제 노가 붙었으니까 가치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말이 되셔야 되겠지. 해석합니다. 지식은요 가치가 없어요. You put it into practice. 네가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 한일까? 실천에 옮긴다면일까? 않는 한. 정답? Unless. 이게 이제 교과서가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근데 제가 존내게 쉬운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이건 제가 개발한 방법이고요. 그 누구도 설명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발한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은 잘 배워서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이게 해석을 훨씬 더 쉽게 하는 건데 O 플러스 추상명사를 형용사로 바꿔라 그 질을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지금 이제 어떤 애랑 어떤 애가 나왔냐면 여기 이런 동사를 우리가 무슨 동사라 그러지? 비동사. 비동사라 그러지. 그치. 비동사에다가 전치사 오브 나왔잖아. 비동사에다가 전치사 오브가 나오면 그냥 얘를 have로 바꿔. have나 has로 바꿔요. 그럼 개꿀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냥 해석됩니다. 알겠죠? 비동사에다가 of 나오면 그냥 have로 바꿔. 그럼 지식은 가지고 있다인데 no value니까 가지고 있다 없다? 가지고 없다. 지식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그냥 해석이 돼버리는 거야. 알겠지? 비동사에다가 of 붙여버리면 그냥 have가 돼버린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훨씬 편하다라는 거죠. 717번.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양보 대조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네요. 양보 대조, 양보 대조. 얘네는 각각 세모야, 역세모야? 역세모. 역세모가 뭐예요? 역접을 제가 역세모 체크하죠? 글의 분위기나 방향성이 꺾일 때를 이제 제가 역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양보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 어떻게 하라 그랬어? 습. 습. 양보가 뭐야? 라고 하면 야. 그 형광펜 다 썼냐 나한테 양보 좀 해라. 그 양보가 맞습니다. 근데 영어에서 양보를 있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헷갈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뚱아니가 만들어낸 방식을 가르쳐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지금 잼민이랑 별 다를 바가 없어서 가르쳐드려도 뭔가 이제 복습을 전혀 안 하시니 다 까먹죠. 그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복습을 안 하시는 걸까? 내가 복습하라고 그렇게 죽어라 말했는데 숙제도 안 하시고 왜 그러시는 걸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양보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하시게끔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이거 비동사 플러스 오브 이런 거 해석법 가르쳐 주면 뭐해? 이게 정말 소중한 접근법인데 이제 이런 거 가르쳐 주면 뭐해? 어차피 다음 시간에 보면, 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안 배웠는데요? 존나 억울하다고 할 거 아니야. 얘들아, 양보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첫 번째, 일단은 해석상. 해석은 어떻게 되는 친구냐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혹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되는 친구들이 바로 양보야. 이런 애들이 바로 양보라 그랬어. 그치? 이렇게 해석되는 친구들이 그냥 영어에서 양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양보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인과가 뒤집힌 역접이라고 대답하시면 된다 그랬죠. 인과가 뒤집힌 역접. 인과가 뒤집힌 역접. 인과가 뒤집힌 역접. 인과가 뒤집힌 역접. 이게 이제 바로 양보예요. 양보. 그래서 이제 양보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인과가 뒤집힌 역접이 바로 양보인데, 내가 이제 예문을 써드리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말이지. 뭐예요? 아이고, 우리 그 춘이가, 춘이가 현춘 아닙니다. 김춘입니다. 현춘 아니에요. 김춘이에요. 김춘. 김춘이가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 공부 진짜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갔대. 서울대 갔대. 그럼 이제 봐봐. 춘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 서울대 갔어. 이런 거 무슨 관계라 그래요? 인과 관계라 그러죠? 그쵸. 얘가 이제 원인이 되는 거고 얘가 결과가 되는 거지. 그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서울대에 가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뒤집히는 거야. 진짜 공부를 개같이 안 했어. 공부를 개같이 안 해요. 존내 팼는데도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럼 이제 서울대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근데 그런데도 서울대에 갔어요. 그래서 이럴 때 바로 넣어서 해석하는 게, 비록 춘희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을지라도 서울대에 합격했다. 됐어? 이렇게 해석되는 거지. 그치? 비록 공부 열심히 안 했을지라도 서울대에 합격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 합격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 친구들이 양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인과가 뒤집힌 역접 양보라는 거는 대조랑 꼭 잘 구별을 하셔야 돼. 이제 뭐냐면 이런 거랑 구별을 잘 하라 그랬어요. 어떤 거냐면, 아니 우리 강유리는 치킨이 좋아 피자가 좋아? 강유리는 치킨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 엄마한테 엄마 치킨 먹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제 그 딱 치킨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백숙 먹으면 막 이제 그냥 막 그냥 그날 뒤집어지는 거야. 난 치킨 먹고 싶다 했잖아 하면서 치킨 먹고 싶다고 했어. 강유리는 치킨 먹고 싶다고 했어. 근데 이제 승환이는 피자가 좋대. 강유리는 치킨 좋아해, 승환이는 피자 좋아해. 자, 잘 봐. 얘네는 양보가 성립이 돼야 안 돼? 강유리는 치킨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승환이는 피자를 좋아한다. 성립이 돼야 안 돼? 이게 지금 인과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련 없죠? 이런 때 사용되는 게 바로 쓰세요. 대조예요. 예문까지 쓰세요. 예문까지 쓰세요. 또 그러면 이제 춘쌤한테 가서 말한다. 승환쌤이 수업시간에 춘이가 그런다. 일로 괜찮아. 일로. 진짜 이런 사람 있어. 네. 모르죠. 그런 거 신경 안 써. 뭐 내가 찾아가지고 뭐 곤장 100대 치겠어요? 응? 마음속으로만 치죠. 아, 상관없어요. 아, 수업 태도 아주 좋고 공부하는 학원이 될 겁니다. 중등 수업은 인생에서 여러분들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요. 양보랑 대조 잘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썼지? 넘어가 보자. 몇 문장만 보고 끝냅니다.
2시간 동안 박스 중하면 빨리 끝냅니다. 갈게요. 728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월도 나왔잖아. 월도 나왔으니까 일단은 역세모 갈겨. 역세모 갈겨. 그래서 비록 뭐일지라도 세계가 뭐로 가득 차있다? suffering, 고통으로 가득 차있을지라도 됐습니까? before of A, A로 가득 차있다라고 해석합니다. suffering은 고통이에요. 비록 세계가 고통으로 가득 차있다고 하더라도 라고 해석되죠. 우리 이제 그 양보라는 거는 부사절과 주절이 꺾여 안 꺾여? 꺾이지. 잘 봐. 비록 세계가 고통으로 가득 차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좋은 내용이야 안 좋은 내용이야? 뒤에 좋은 내용 나오겠어? 안 좋은 내용 나오겠어? 좋은 내용 나오겠지, 그치? 이것은 또한 뭐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네. 이게 양보야. 이해됐어? 768번. 769번, even if, 심지어 뭐뭐라 하더라도, 얘도 쓰세요. 얘도 양보예요. 양보. 양보. 심지어 뭐뭐라 하더라도. Even if it's a little thing, 만약 그것이 작은 거라 하더라도, even if 해석 어떻게 합니까? 만약 뭐뭐라 하더라도, 만약 뭐뭐라 하더라도 양보예요. 만약 그것이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돼. 여기 little 형광펜, all little 형광펜, all little, all little, all little 형광펜, little, all little. few, a few. 자, little과 few의 차이는 뭐야? little. 예? 아, little과 few의 차이가 뭐냐고. 그래, 누가 가산이야? 복습 좀 해라, 이 재미들아. 불가산, 가산. 그 다음에, 어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가 뭐야? 어가 붙으면 부정이라고? 약간 조금의 의미이고 A가 없으면 부정으로 해석하라 그랬지. 됐어? 네. 여기서는 그럼 부정이야 작은 거야? 작은 거야. 심지어 그것이 작은 거라 하더라도 do something, 뭔가를 하세요. 뭔가를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For those who have need of a man's help.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라도 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69번이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딱 773번까지만 해보자. 자, 내 문장 한번 해보세요. 773번. 역세모 치면서 부사절 체크하고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에임 포 더 문. 명령문이네. 해석 어떻게 해? 목표를 달아서. 달을 목표로 해라. 에임 포 무엇을 목표로 하다. 알겠지? 우리 FPS 게임에서 이제 발로란트든 오버워치든 그 잘 맞추는 거 에임이라고 하잖아. 됐어? 달을 목표로 해라. 네가 만약 놓친다면
이렇게. 그럼 너는 아마 별이라도 쏘겠죠. 됐습니까? 별이라도 쏘겠죠. 무슨 소리예요? 항상 이제 반에서 1등 하는 걸 목표로 해라. 1등 못한다고 하더라도 5등은 가겠지. 그런 소리겠네요. 771번 The Left Brain. 좌뇌는요, 좌뇌는 Analyze, 분석합니다. 뭐를 분석해요? 그 부분 부분들을 분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while, 역세무. 여기서 이거 아까 우리 봤던 시간에서도 while 나왔었거든. 이거 시간 while 아니야? 그치, 반면에지. 반면에 the right, the right. 뭐겠어? 운, 운뇌. 뭐 생략? 브레인 생략. 영어에서 생략은 언제? 알 때. 운뇌는 look at the whole. 뭐를 본다? the whole. 전체를 본다. 좌뇌는 부분 부분을 보고요. 운뇌는 전체를 본다라는 소리겠네요. 부사절, while부터 whole. 반면에. 그 다음, 772번. whereas 역세모. whereas 역세모. 반면에, 뭐뭐인 반면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can be acquired, 습득될 수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습득될 수 있지만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must be learned, 학습되어야 해요, 배워져야 해요. throw, 전치사. 뭐요? 뭐뭇을 통해서, 그치. 뭐뭇을 통해. 뭐를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책 보면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지금 수업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 습득 돼요. 됐어요? 근데, 니네 건 아니에요. 혼자 하면 못하죠? 뭔가 체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소리가 되겠네요. 773번 보겠습니다. Playing a game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플레이를 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 Teaches, 가르쳐요. 아이들에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리에 how to 부정사가 나왔네요. 직접 목적어. how부터 어디까지 묶을래? player까지. 자치, 잘했습니다.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 정사는 품사가 뭐라 그랬어? 명사. 그치. 의문사 플러스 투부 정사는 품사가 명사라 그랬어. 그래서 총 네 가지의 종류가 있다 그랬다. what 투부 정사. 그 다음에 when 투부 정사. 그 다음에 where 투부 정사. 다 써. 그 다음에 how 투부 정사. 자, what 투부 정사 해석 어떻게 해? 무엇을 부의할지. 무엇을 부의할지 필기 안 하는 애들 수업 끝나고 못 나간다. When to 부정사 언제 부의할지. Where to 부정사 어디서 부의할지. 그 다음 How to 부정사 어떻게 부의할지. 됐습니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의 품사는 명사야. 명사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 주목보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동안 배웠던 거 다 복습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게임을 하는 것은요,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How to be a good team player. 어떻게 좋은 팀원이 될 수 있는지요. 그렇죠? Where부터 lose까지 묶어주시고 그들이 이기든 지든 중요하지 않고 좋은 팀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배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지 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773번이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부사절 파트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요 구문 파트 한번 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